임펠라 부품이 나갖고서 국회의원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고무 링 소모품이기 때문에 새 걸로 그냥 주문을 해갖고서 쳤습니다. 이렇게 1차 조그만 고무링, 그 다음에 큰 고무링 맞춰갖고 떠줍니다. 맞춰서 떠주시고 또 떠주십니다. 여기 보면 홈이 있어요. 이 홈이랑 이 두 개 홈, 그리고 여기 파있는 거랑 잘 맞춰서 껴주세요. 자, 맞춰서 껴주신 다음에 안 맞으면 이게 쏙 안 들어가니까 구멍 잘 맞춰서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임펠러 보시면은 여기 홈이 있습니다. 홈이 있는데 이 홈이 여기 샤프트에 보면은 반대 키가 들어가 있어요. 반대 키에 맞춰서 넣어주셔야 되는 건데 이게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구리스를 발라주시고 넣으셔야 편합니다. 구리스를 발라주시고 키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임펠러를 껴주신 다음에 저번에 보여드렸던 거 이거 부러뜨린 거 이거를 와샤 이렇게 껴주시고 그리고 합니다. 제가 이 나무를 대고서 치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게 링 같은 게 휘어질까봐 휘어짐을 방지하고자 나무를 대고 치는 겁니다. 그래도 한 번도 안 해봐갖고서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몰라요. 업자분들은 더 쉽게 끼는 방법을 알겠죠. 아, 스패너 이런 식으로 쳐주신 다음에 그리고 플라스틱 하우징을 위에다가 넣어주십시오. 끼시면은 이렇게 돌리면서 내려주시면은 됩니다. 이렇게 끼게 주셨으면은 전에 풀었던 볼트 4개를 걸어줍니다. 모든 볼트 너트는 손으로 한 번씩 감아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남아가 납니다. 깔깔이 스패너로 지그재그로 쪼여주시면 됩니다. 쪼이실 때는 야마 안 나게 적절한 힘으로 가해갖고서 쪼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임펠러 교환 끝입니다. 이제 카프를 끼워줍니다. 얼굴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짓말. 유튜브 하세요? 아, 아니요. 사장님은 하면은 괜찮지. 왜냐면 수리를 해서 올리면 아무래도 글로 많이 가지. 남용아. 네? 이거 영상 할 때 음악 깔 거지? 음악 깔아라. 자, 이렇게 하부 결합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 오일만 가면은 엔진 정비는 끝나네요. 자, 기어 오일 가는 거는 마린포인트 사장님이 직접 해주십니다. 물 안 섞었네. 물 안 섞었다. 다행이다. 좋네. 플러그도 잘 타고 엔진 괜찮은 것 같아요. 에어를 빼주시면서 넣으면 됩니다. 저렇게 줄줄 넣었으면 에어가 다 빠진 겁니다. 다 하셨으면은 저렇게 쪼아주시면 됩니다. 기어웨이드 끝. 고생하셨습니다. 기마개를 하고 시동을 한번 터뜨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마개를 하시고